안녕하세요. 요리나무 채널입니다. 호! 세차하기 전에 양치를 깨끗이 한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자, 갑자기 왜 제가 양치를 했냐면 오늘 그 유리에 유막 제거를 할 거예요. 뭐 특별한 용품을 쓸 게 아니고 바로 제가 들고 있는 이 치약을 사용할 겁니다. 유리에 묻어있는 기름 성분 있잖아요. 와이퍼지를 아무리 해도 깨끗이 닦이지 않는 그 약간의 찝찝함, 그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막 제거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원래는 이런 컴파운드를 가지고 유리를 한번 닦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치약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치약이 바로 컴파운드 성분 아니겠습니까? 물론 굉장히 약한 컴파운드겠죠. 아시다시피 유막 제거제는 작게는 인터넷에서 5,000원에서 2만원까지 넘는 제품도 있습니다. 뭐 누구나 다 하나씩 가지고 있을 만한 이런 컴파운드나 단돈 300원이면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치약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제가 치약을 한번 요만큼 칠해가지고 유막 제거가 되는지 물을 한번 뿌려보도록 할게요. 비교가 되겠죠? 지금 어차피 차 상태가 엄청 더럽잖아요. 그냥 한번 막 해볼게요. 어차피 세차할 거니까 이쪽 면하고 이쪽 면을 비교하면 금방 알 수 있겠죠? 심지어 주겸이라서 향기도 좋아. 치약을 묻히지 않는 부분을 너무 안 닦을 수는 없으니까 한번 이렇게 닦아주고요. 자, 이제 치약이 묻은 곳을 깨끗하게 닦은 다음에 물을 한번 뿌려보도록 할게요. 깨끗하게 닦였습니다. 이쪽하고 이쪽하고 차이가 약간은 느껴지는 느낌이 듭니다. 일단 물을 뿌려보면 알 수 있겠죠? 자,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물이 그냥 송글송글 맺혀 있습니다. 와우, 대박. 지금 무슨 시간을 두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한번 닦고 그냥 바로 닦았거든요. 힘을 줘서 닦아 보겠습니다. 힘을 줘서 이렇게 닦아도 이렇게 송글송글 맺히는 반면에 치약으로 닦은 곳은 이렇게도 깨끗해요. 대박. 이거 전체 다 칠해야 되겠다. 거울까지 다 칠해버리고 싶어요. 자, 이렇게 차에 있는 바깥쪽 면의 유리는 모두 다 칠했습니다. 깨끗하게 행구비까지 다 끝났습니다. 감으로 이렇게 해서 그런지 치약질이라고 해야 되나? 이 치약질이 부분적으로 좀 잘 안 됐는지 물을 뿌려보니까 확실하게 잘 닦인 부분과 안 닦인 부분이 확연하게 튀어납니다. 보시면 이렇게 매끄러운 부분, 이런 데는 굉장히 잘 닦인 거고요. 몽글몽글 맺힌 부분은 조금 더 강력한 제품으로 하거나 아니면 한 번 더 해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창문이 전반적으로 다 깨끗해졌어요. 앞 창문 쪽이 좀 잘 됐네요. 치약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실제로 입쪽에다가 이렇게 컴파운드질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약한 재질일 거예요. 관리가 오랫동안 안 된 차량이나 이런 차들은 흠집 제거하려고 사두신 컴파운드 한두 개씩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한번 밀어주셔도 될 것 같고, 너무 깨끗하게 잘 관리됐거나 신차 같은 경우는 치약을 조금씩 사용하시면 유막 제거제를 굳이 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차량이든 꾸준하게 관리했을 때 뭐 저비용으로 관리가 가능한 거지, 이 차처럼 오랫동안 방치된 차량은 비싼 제품을 쓰는 게 맞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차량 꿀팁으로 인사드렸는데, 저는 세차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됐습니다.